외국인 가사관리사 연락 두절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지훈 명지대 이민 다문화학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출근 2주 만에 가사관리사 2명이 잠적했습니다. 급여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사실 임금이 그리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급여가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걸까요? 예, 사실 지금 지난 8월 6일에 입국을 해서 9월 2일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월 238만 원이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6개월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원래대로 하면 최저임금, 가사관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이 좋아서 선택했다라는 그런 거는 다 좋지만 최저임금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8시간 전일제 계약으로 2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여당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맞다 안 맞다라는 입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돌봄과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는 이런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731가구라는 가정이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5대1로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89개 가구가 취소가 되고 142 가구가 계약을 다시 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이걸 어떤 뭐 불법으로 넘어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 가정에서 교육이 되고 교육이 돼서 배정이 되는 가정에서 그 자신 나라인 필리핀에서 받던 월급의 5배를 받는 것도 작다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스템 정비가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았나. 처음 도입이 될 당시부터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를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네. 자, 전문가의 우려가 이미 우려로 이제 지적이 되었었던 부분들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네.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그다지 매력적인 일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걸 국민들도 마셔야 됩니다. 이 나인이라는 특정 기간이 우리가 봤을 때 제한된 업종에서만 세관된 특정 사업에서는 기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런 개념에서 예외 조회 사항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상 가사 도우미한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가사 근로법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가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간에 근로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가사 근로자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가 두 개의 기간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만약에 개인 대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우려 사태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가사 도우미상 가사 도우미가 예외로 제한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업종이 정해져 있지만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 예. 제조 건설업 이외에 중견 기업, 택배업, 공항 지상 조업, 음식업, 호텔업, 선도업, 관광업 9까지 7개를 추가를 시킨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지금 가사 도우미입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일반 아르바이트까지 외국인을 고용하는 시점인데 인기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개념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이 잠적한 두 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불법 네. 브로커가 접촉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E9이라는 기술연공들이 들어오는 직종이 정해져 있었고 예. 그게 들어오면 어차피 월급이나 어떤 그 고용주 상태, 현장 상태 이런 거 다 따져서 이동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근로 조건상 말했지만 우리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6개월이고 들어와서 월급을 더 준다. 단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동도 하고 싶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 또 쪽에서 월급을 더 준다 그러는데 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30대 관리사 두 명이 추석 연휴 중에 없어졌습니다. 예. 15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일하던 강의 과정에서는 3일째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예. 한 명은 휴대전화도 아예 접어둬버리고 또 한 명은 전화기도 꺼진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26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강제 출국을 당할 위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월급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단 이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대비하고 관리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자 이게 연락이 더 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98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네네. 지금 이 사건이 연쇄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요거는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부터 계절 급여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시점에 이 가사 도우미 사건이 이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가 모델이 나와서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장 효과가 돼서 만약에 연결 브로커를 못 누르는 사람들도 이걸 알게 돼서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 관리하고 있는 그게 등록된 업체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시선이 좋게 보이진 않겠죠. 이미 두 사람은 이탈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은 서로가 주고받는 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자, 이것 역시 전문가가 네. 이 시범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지적했던 그런 가능성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자,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이미 그러니까 미리 나왔음에도 정부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이 250만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농촌에서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정부에서 관할하던 일을 지금 근로자 개편 개념에는 지자체에서 관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상호 정보 교환이 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 선택을 총괄하는 것은 체류 관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합니다. 예. 그러면 인력 수급 근로 관리 감독은 고용부가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정착은 행정부가 합니다. 또 다문화 가족 정책은 복지부와 연동가족부가 합니다. 그리고 학교 정책은 교육부가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비숙련공 안에 계절 근로자 도입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제의 역할도 커지면서 이제 서울시가 돌봄과 가사에 대한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떠든다고 하는 거는 시행도 되지 않은 거에 어떤 시행도 되기 전에 부정적인 시선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었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진행할 충분한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되죠. 자, 말하자면 100명이라는 가사 관리사가 들어오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가사 관리사를 희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먼저 책정을 해서 들어가는 과정을 먼저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가사 관리를 쓰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가사 관리사로 들어와서 8시간 하루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 교육 시간도 우리가 80만 원을 지불합니다.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가사 관리사들한테만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쓰는 100명의 과정에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이 나왔고 또 그 금액이 높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분포 구조도 강남 쪽으로 50%가 넘어가는 가사 관리사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사의 돌봄이냐, 아니면은 영어를 활용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가사 관리자를 찾느냐, 네. 이런 우려 소리는 너무너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하는 어떤 시스템 정비가 지금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아주 시행도 시작도 초에 지금 분연히 살짝을 했는 겁니다. 예. 자, 정부가 이제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문가 지적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정지윤 명지대 이민 다문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